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입니다.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.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 공익신고자 5명에 대해 포상금 총 8,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. 김 씨는 2016년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,7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고 직접 입수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보해서 총책 검거 및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했습니다. 그러나 당시 경찰은 사건 발표 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포상금도 100만 원만 제안했는데요. 이후에 대검찰청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지역별 고등학교 3학년 학령 인구수에 비례해서 신입생을 뽑는 방식인데요. 서울과 비서울 학생의 잠재력 차이에 비해 주요 대학 진학률 차이가 과도하게 커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입니다. 한은은 제도 도입으로 입시 경쟁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저출생 등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습니다. 고영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해한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다며 유튜브 측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요.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영욱 채널을 종료했습니다. 앞으로도 채널 소유 및 개설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.